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비대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환경에서의 새로운 예술활동을 위해 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술가와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2,720명을 대상으로 모두 148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우리나라 국토 최서남단 신안가거도 섬등반도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면서 우리 국토를 감싸는 4개의 끝섬들이 모두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신안가거도 섬등반도를 명승재 117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첫 실내악 앨범 콜라주가 발매됐습니다. 서울시향 측은 국내 오케스트라가 실내악 음반을 발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클래식 밴들이 이 음반을 통해 위안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